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435페이지 80번 통증 과정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증 과정은 성인에서도 다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통증 과정은 수용, 전달, 지각,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 단어들은 이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용, 전달, 지각, 조절.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조직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뭐 바늘에 찔렸다거든가 뭐 칼에 베었다든가 그러면 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 조직 손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화학적인 매개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에서도 보시겠지만 자 프로스타글란딘, 브래드키닌, 그 다음에 히스타민, 서브스턴스 P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통증 수용기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통증 자극이 있으면 이런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통증을 받아들이도록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달이 되는데요. 자, 전달은 말초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척수를 통해서 뇌로 이제 통증이 전달을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대섬유와 소섬유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섬유는 직경이 큰 거고요. 소섬유는 직경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섬유에도 보면 A 뭐가 있죠? 알파 섬유. 그다음에 A 델타 섬유가 대섬유에 속하는 거고요. 소섬유는 A 델타 섬유죠. A 델타 섬유, 그다음에 C 섬유가 소섬유에 속합니다. 그러면 소섬유에서도요. 수초화가 됐다라는 거는 아까처럼 A 델타 섬유죠. 수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급성 통증, 날카로운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얘가 급성 통증이나 날카로운 통증을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섬유는 수초화가 되지 않는 무수신경 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급성통증,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퍼지는 듯한 감각, 경미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델타 섬유에 비해서는 얘는 통증을 굉장히 천천히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직경이 큰 대섬유는요, 자, 지금처럼, 자, 온각, 냉감, 촉각, 압각, 진동, 이런 것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 자, 통증 전달 과정을 보세요. 자, 통증 전달 과정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전달을 어디로 하냐면, 척수 후각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척수 후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특히 대섬유 같은 경우는 직경이 크죠. 그래서 대섬유나 소섬유가 전부 척수 후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얘는 대섬유는 직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척수에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관문 통제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 후각에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문에서 통증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척수후각으로 들어가는데 직경이 큰 대섬유는 관문에서 얘는 통증이 뇌로 전달되지 않게 관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대섬유가 지각이 되면 뇌에서는 통증을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섬유는 직경이 작은데요. 얘가 척수후각으로 들어오면 소섬유가 들어오면 얘는 척수후각에서 관문을 그냥 열어놔요. 그러면 척수시삭을 따라서 그렇죠? 뇌시상까지 올라가면서 뇌피질까지 그렇죠?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대섬유는 관문을 닫아요. 닫고 그 다음에 소섬유는 관문을 열죠. 오픈이라 그럴까요?